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 이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서울 바로 옆 근교에 동시에 여러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분당, 일산, 과천 등 일기 신도시는 만들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살고 관심을 가졌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일기 신도시의 성적선은 매우 다릅니다. 분당과 과천은 서울 뺨치는 수준의 아파트 가격과 인프라를 갖췄죠.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교통입니다. 많은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이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다양한 다른 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 고양시는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점점 노화되고 낡아가죠. 사람들은 일산을 떠나려 합니다. 분당과 과천은 베드타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하는 판교나 강남과 같은 지역과 가깝지만 일산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입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려 하죠. 그나마 일산은 상권이 발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하려고 몰리고 또 모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라페스타였죠. 경기도 유흥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리 이름이 아닌 하나의 복합몰 이름이었지만 라페스타는 어느새 일산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일산은 또 다른 라페스타와 같은 상징을 만들려 했죠. 원마운트나 가로수길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의 가로수길을 표방하여 일산의 가로수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가로수길은 말 그대로 길이지만 일산의 가로수길은 길이라기보다는 놀이공원의 한켠에 만들어진 상점과 같은 느낌이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느낌의 상점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산시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준 일산의 가로수길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산호수공원의 가로수길을 가보면 지상 1층에 많은 점포들이 운영 중입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에 찾았지만 한가합니다. 시민들은 이곳보다는 바로 옆 원마운트 상점에 더 많고 이곳은 사람들보다 점주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의 풍경이죠. 점포가 절반 또는 3분의 1은 공실입니다. 점포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알림판이 있죠. 제2의 신사동 가로수길을 꿈꾸며 완성된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이 맥을 못 추고 있죠. 준공 1년 전부터 상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양 계약자를 모집 중인 데다 상가 핵심층인 지상 1층 점포마저 임차인 구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은 점포 곳곳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지 않아 매우 한산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거나 나빴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화창했습니다. 그나마 방문객들 한두 팀씩 있었지만 식당을 한 곳 정도 이용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듯한 분위기였죠. 토요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꽉 찰 정도로 붐비는 그런 매장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상 1층은 한 집 벌러 한 집이 빈 곳일 정도로 횡했습니다. 완전히 공실인 곳도 있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많죠. 그나마 지상 2층과 3층에는 일부 음식점이 입점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카페나 음식점 등 가로수길 특색에 맞는 다양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은 토요일 점심시간인데도 보통 자리가 없어 웨이팅을 해야 하지만 이곳은 지하주차장 자리도 널널하고 가게도 모두 비어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속 이러다가는 이 상가 전체가 망할 것 같다고 새로운 분위기라 와보았는데 이렇게 한산하고 상가의 절반 가까이 비어있는 상황이면 굳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죠. 일산호수공원의 가로수길은 지상 1층에서 3층이며 15개 동 규모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지상 1층이 가장 높으며 2,400만원에서 2,600만원대입니다. 지상 2층은 1,000만원대, 지상 3층은 평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수준으로 1층 대비 낮죠. 새 건물인 만큼 상가 권리금은 아직 없죠. 이래서는 상가 권리금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넘칠 것 같아요. 1층 전용 33제곱미터 10평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3,000만원에 200만원입니다. 전용 10평 가게가 월 임대료 200만원이죠. 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을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가로수길은 지하철이 근처에 있죠. 일산의 불편한 교통환경은 현재 가라앉은 가로수길 분위기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들어 보이네요. 가로수길과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이 없다 보니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한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 없는 연인이나 차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고객에서 빠지는 것이죠. 차가 있는 가족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복합몰로 갈 확률이 더 높죠. 일산 가로수길의 상가 분양은 이미 90% 이상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 넘게 텅텅 비었죠. 임차인 모집도 꾸준히 진행하지만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일산 가로수길이 만들어진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 2년, 3년이 지나면 뭔가 큰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리지 않는 한 상권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TV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이 빵 터지거나 엄청난 성심당과 같은 급의 가게가 생겨서 그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주변 가게까지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이 상권이 살 수 있겠죠? 현재 일산 가로수길의 몇몇 점포는 2024년 내년 오픈 예정이라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네요. 임차인에게는 6개월 렌트프리 기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문의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길 주변에 있는 킨텍스 원시티나 원시티 꿈의 그린 등의 입주가 완료되었지만 약 1만여 가구의 유동인구는 전혀 이쪽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행복회로를 돌렸겠지만 생각보다 그 아파트들이 도보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대중교통이나 차로 와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차로 찾아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의 상가는 넘쳐나죠. 지자체에서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산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일산 내에서 시민들도 이곳을 얼마나 찾아올지 계산도 해야 했고 만약 이러한 곳을 만들었다면 대중교통이나 접근성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더 생기면 수천 수만 명의 배우 수요가 추가로 생긴다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 아파트가 생긴다면 그 아파트 아래에 상가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복합몰 형식이나 스트리트 몰 형식으로 만들죠. 이미 그 상가만으로도 또 포화 상태로 공실이 생깁니다. 굳이 여기까지 힘들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산 가로수길은 제2의 신사동에 가로수길을 꿈꿨으나 2017년 준공 이후 6년간 공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일산 가로수길 공실률은 무려 60%로 집계됐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입구 주변 등 1층 상가가 줄줄이 비어있죠. 일산 가로수길은 늘어가는 공실에 해결책마저도 찾기 어려워 상인들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상권 특성상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상권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일산 가로수길 상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가장 사람이 많아야 할 토요일 점심에 가로수길을 통틀어 열팀도 안 되어 보이는 상황에 앞으로 더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